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효빈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바로 인천의 정서진인데요, 경인 아라뱃길 타워도 저기 있습니다. 그리고 리본카 청라지점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제가 왜 이렇게 대한민국 서쪽 끝에 나와 있냐면요, 이 차량으로 장거리 시승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토요타 알파드 차량입니다. 토요타 알파드 하면 사실 여러분들한테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차량이긴 하지만 1억 미만으로 봤을 때 현존 최강 패밀리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차량입니다. 왜냐면요, 이 차량은 일단 하이브리드 차량에다가 4륜구동이 들어가 있는 어마어마한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차량을 타고 서쪽 끝 여기 정서진에서부터 동쪽에 있는 대관령까지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연비 그리고 장거리 시승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그거 한번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외관을 한번 보고, 일단 전면부는 저는 사실 되게 막 정말 예쁘다, 아 이 차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살짝 거리감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릴 자체가 엄청 거대하게 나와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자동차의 규격에서 살짝 벗어난 듯한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저는 막 그렇게 엄청 예쁘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 피디님은 생각보다 좋아하시더라고. 뭐 이거는 호불호니까 어쨌든 외관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RL도 굉장히 독특한 게 층층이 나 있는데 지금 해가 너무 세서 이렇게 자세하게 빛은 보이지 않아요. 이 안쪽으로 프로젝션 헤드램프도 들어있고 앞부분에서는 신경을 많이 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느껴지는 거는 앞쪽에 이 본닛 라인이 굉장히 짧다는 거예요. 2.5L 자연흡기 엔진에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들어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닛 라인이 굉장히 짧고 A필러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길게 뻗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퀴 앞쪽에 있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A필러가 여기까지예요.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롱노즈네, 롱노즈. 이게 롱노즈라고 혼나요?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어? 측면에서도 보면요, 이런 크롬 라인들 굉장히 화려하게 들어가 있기도 하거니와 알파드 특유의 엠블럼과 레터링도 들어가 있습니다. 알파드가 다른 MPV와 좀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1열에 있는 이 도어 라인과 2열에 있는 도어 라인이 높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1열 의자가 2열보다 높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턱이 하나 마련되어 있을 정도로 1열이 살짝 더 높고 2열인 살짝 낮은데 왜 이렇게 디자인을 했는지는 약간 안전성과 관련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2열 도어 라인이 이리 위쪽으로 길면 길수록 측면 안전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되기도 하거니와 뒤쪽에 있는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챙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실내에도 보면은 캡틴 시트가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아주 어마어마하죠. 스마트폰 같이 생긴 컨트롤러도 이런 식으로 작동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뭐 안마 기능부터 해서 되게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거는 시승기 중간에 2열에 탑승해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뒤쪽에서 가서 한번 보면요, 전고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흔하게 볼 수 있는 카니발이랑 비교했을 때보다도 전고가 훨씬 더 높게 세팅이 돼 있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이제 디자인을 보면은 앞쪽에 있는 헤드램프와 비슷한 형상의 리어램프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차량이 하이브리드에 4륜구동이 탑재되어 있다는 레터링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 따로 모터를 달아서 뒤쪽 모터의 힘으로 4륜구동을 이뤄냈다는 E4 레터링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큰 트렁크가 전자동으로 전동 트렁크가 이렇게 돼 있고요. 뒤쪽에도 이렇게 3인승 시트가 있어서 총 7인승 시트가 탑재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2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버튼으로 전동으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지만 3열 같은 경우에는 모두 수동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3열을 어떻게 해야 넣을 수 있는지, 싱킹 시트로 활용할 수 있는지 나와 있어요. 이거 제가 이거 설명서를 보고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여기 1번 이 시트를 당기라고 하네요. 하고 2번을 당겨서 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딱 당겼을 때 시트를 이런 식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려서 디필러에 이렇게 뽑아서 버클을 이렇게 체결을 해주면 2열 캡틴 시트를 넓게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뒤쪽으로는 굉장히 큰 트렁크 공간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는 이런 식으로 220V에 1.5kW 전류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 측면으로 와서 보면은 복합 연비는 13.5km/L, 그리고 도심은 14.3, 고속도로는 12.7이에요 도심 연비가 고속 도로 연비에 비해서 한 1.6km/L가 더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지금 토요타 알파드의 연료통이 대략 한 60L 정도 되거든요. 가득 채웠을 때 800km 정도를 운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이 정도면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데 여기에는 이 휠도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19인치 타이어를 사용을 했고요, 225의 트레드 넓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연비 면에서는 사실 요 정도면은 최적의 효율을 뽑을 수 있는 그 정도 크기가 아닌가 싶어요. 무게가 2.3톤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연비가
토요타가 13.5나 나오는 거는 도요타가 진짜 하이브리드 하나만큼은 정말 잘 만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그러면 저희 지금 이제 이 도요타 알파드 타고 서울에서 저희가 태워야 될 사람이 한 명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도심 영등포 한가운데까지 갔다가 강원도 대관령까지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가기 전에 저희 이거 주유 완전 가득하고 다시 정서진으로 돌아와서 풀투풀 체크까지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요 근처에서 주유까지 하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휘발유 가득 일시불 이미 가득 차 있는 상태여서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는데 한번 더 두 번 딸깍했고요. 세 번까지 딸깍했습니다. 선원 단위. 네, 저희 출발하기 전에 안전 관련 세팅 그리고 연비 초기화 이런 거 시작해 보고 그 다음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트립 A 같은 것들은 모두 초기화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트립 A, 트립 B 모두 초기화를 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내가 뭘 만지고 있는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을 갖다 대면은 내가 어디에서 손을 갖다 대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길게 눌러서 이런 식으로 커스터마이징 이런 것들도 모두 가능해요. 자, 그리고 연비는 여기서 데이터를 모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행거리 뭐 이런 것들 모두 초기화를 했습니다. 지금 총 주행 가능한 주행거리는 672km 주행 가능하다고 해요. 이거는 저희가 주행하면서 연비가 어떻게 되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안전 관련 설정들 여기서 모두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능동형 주행 어시스트, 주행 보조 시스템이죠. 뭐 이런 것들 모두 켜주도록 하고요. 가속 같은 경우에는 저 이렇게 해서 연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세팅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믹 레이드 크루즈 컨트롤과 RSA 이런 것들 모두 켜도록 하고요. 여기에 있는 안전 보조 이런 것들은 미리 모두 다 실행을 해놓고 주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기 온도가 영상 13도예요. 영상 13도. 아, 아주 따뜻한 봄 날씨란 말이야. 그래서 공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2도 내지 23도 요 정도로 오토로 놓고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 아주 멋있게 돼 있죠. 이런 것들도 지금 굉장히 재미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제가 이렇게 오토로 놓으면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그리고 핸들 열선 시트까지 모두 오토로 작동합니다. 이런 것들은 되게 신기하죠. 저희 본사에 지금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서울을 찍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용평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총 4시간 250km 소요된다고 해요. 시내 주행을 할 때 느낌은 어떤지 그런 것들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또 고속도로를 진입해서 연비는 어떤지 또 승차감은 어떤지 이런 것들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이렇게 지금 정서진에서 출발해서 서울까지 도착을 했어요. 픽업할 사람들 픽업하고 용평 리조트까지 출발을 하도록 할 텐데 210km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저희가 여기 서울까지 오면서 고속도로도 좀 주행을 하고 서울 시내도 주행하고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지금 평균 연비가 무려 17.5km/L를 달성했습니다. 17.5. 일단 공인 연비는 아득하게 뛰어넘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대단합니다. 일단 실내에 탑승을 했으니까 이 차량이 실내 인테리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요. 일단 이 전면부에는 이 보닛 라인까지가 거리가 정말 멀게 있습니다. 약간 롱노즈 차를 타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좀 되게 이질감이 살짝 있네요. 예전에 우리가 토요타나 이런 일본 차량들을 생각하면 디자인이 좀 구형이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되게 많았지만 최신 연식으로 오면서 실내 디자인이 상당히 많이 개선됐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도 무려 14인치 디스플레이를 사용했어요. 14인치 계기판도 물론 디지털 클러스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이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에는 무선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내비게이션도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실내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버튼을 정말 많이 없앴어요. 대부분의 컨트롤 할 수 있는 버튼들은 다 이 디스플레이 안쪽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설정할 수 있는 건 뭐 오토홀드라든지 뭐 이런 에코 모드, 뭐 EV 모드 이런 것들에 불과하고 다이얼식 온도 조절 버튼 이런 거라든지 프런트의 김서림 방지 이런 것들이나 버튼식으로 놔뒀지 웬만한 공조나 뭐 시트 열선, 통풍 이런 것들은 죄다 이 디스플레이 안으로 넣어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 디스플레이가 사람의 눈높이까지 올라와 있다 보니까 조절하기 굉장히 쉬운 듯한 느낌이 들고요. 공조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항상 위쪽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굉장히 조절하기 쉽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A타입 충전 버튼들은 모두 없앴습니다. 그래서 다 C타입 조절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 글러브 박스 아래에 C타입 충전 포트 그리고 HDMI 포트도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HDMI 포트를 이용하면 2열에 있는 디스플레이에 내가 원하는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을 띄울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죠. 1열 같은 경우에는 이 1열에 앉아있는 운전자들을 위한 편의 사양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은 운전석을 위해서 컵홀더가 따로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수석에도 이런 컵홀더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컵홀더가 각 사람당 총 2개씩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무선 충전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 어느 곳에나 올려놓더라도 무선 충전이 다 됩니다. 이 차량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무려 9,920만원에 달하는 프리미엄 MPV 차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 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신경 써서 잘 만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기능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차량의 뭐 디자인 옵션 하나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거의 뭐 2시간 영상을 찍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반드시 필요한 것들 위주로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면, 지금 올림픽대로에 타서 이제 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대략 80km/h에 맞춰놓고 주행보조 기능을 켜놓고 주행을 하고 있는데, 토요타의 이 주행보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랑 비교했을 때 차로유지보조 2에 해당하는 정도의 단계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해외 버전의 토요타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차선 변경까지도 지원이 되지만 국내 출시되는 이 알파드나 크라운 같은 차량들은 차선 변경까지는 지원해주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올림픽대로나 서울 시내에서 작동시킬 때는 꽤나 잘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영동고속도로 같은 곳을 탑승했을 때도 그런 식으로 굉장히 잘해주는지 한번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시내도로에서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부드러운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요거는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뭐 MPV는 생각보다 정말 많이 타봤거든요. 카니발, 스타리아, 스타렉스, 그리고 시에나, 그 중에서 이 알파드 차량 1열 탑승감은 최고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승차감이 뭐 에어 서스펜션이라든지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기술들을 이용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우리 서스펜션들을 잘 조율해서 요 정도의 승차감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 차량의 뒤쪽에 레터링을 보면은 이그제큐티브 라운지라는 레터링이 붙어 있어요. 라운지라는 게 보통은 이제 비행기의 퍼스트 클래스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따온 말들이잖아요. 그 말에 어울릴 만큼의 승차감을 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쉽다고 할 만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런 부드러운 승차감을 만들어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고속으로 IC를 빠져나가거나 할 때에는 차체가 한쪽으로 살짝 쏠리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렇지만 그게 안정성이 떨어지는 느낌이 드냐 하면 그 정도는 아니에요. 충분히 안전하게 느껴지지만 한쪽으로 쏠리는 듯한 느낌이 다소 있다,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내 주행을 하면서 굉장히 차가 많이 막히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올림픽대로를 좀 빠져나가고 고속도로에서 승차감과 주행보조 시스템은 얼마나 작동이 잘 되는지, 또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풍절음, 이런 것들까지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서울을 벗어나서 영동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54km가 남았다고 떠요. 그러니까 한 100km 정도 운행을 한 거죠. 지금 연비를 중간에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비는 16.6km/L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토요타 알파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2.5L 자연흡기 엔진을 사용하고 총 시스템 출력이 250마력이 나와요. 근데 이 차량의 무게가 2.3톤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비가 16km대가 나온다는 거는 와, 진짜 연비 하나만큼은 진짜 끝장내게 잘 나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남은 주행 가는 거리는 552km라고 합니다. 시동 후 평균 속도가 39km/h라고 하죠. 서울 잠실 한복판을 지나서 왔거든요. 되게 복잡하게 다양한 교통환경을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비가 이 정도 나온 거는 저는 상당히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고속도로에 올라
올라온 만큼 이제 주행 보조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은 차선 인식은 정말 잘하는 편입니다. 특히나 측면에서 들어오는 차를 인식하는 성능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준수하니까 생각보다 주행이 굉장히 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행을 하면서 운전자가 피로감을 가장 크게 느끼는 건 승차감이죠. 고속도로에서 이 노면에 있는 요철이라든지 범프라든지 이런 구간을 건널 때 사람의 머리까지 충격이 절대 올라오지가 않습니다. 제 머리가 이렇게 좌우로 흔들린다거나 앞뒤로 이렇게 흔들린다거나 하는 느낌은 전혀 없고요. 대부분의 요철이나 이런 것들이 바닥면에서 이 자동차의 하체 부분에서 거의 다 잡아내고 노면에서 올라온 소음이나 전방에서 들어오는 풍절음이나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조절을 잘했습니다. 이중 접합 유리도 되게 두꺼운 이중 접합 유리를 사용했어요. 창문을 닫으면 이렇게 조용해집니다. MPV 차량은 또 전고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 또 에어로다이내믹 같은 건 거의 무시한 듯한 디자인을 보여주기 때문에 풍절음이 굉장히 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이 차량은 소음에 관해서는 굉장히 잘 잡아낸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내 주행에서 느낄 수 있었던 건데 하이브리드 차량이니만큼 당연히 회생제동 기능을 탑재하고 있잖아요. 그 회생제동을 어떻게 쓰냐면 레이더를 이용한 회생제동을 사용합니다. 전기차의 회생제동 전 단계 느낌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회생제동량이 느니까 배터리를 좀 더 자주 채워서 배터리만으로 구동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는 것도 아주 이점이 될 수 있겠죠. 근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있다고 한다면 이 디스플레이예요. 도요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스템이 다 이런데 여기에 지금 설정을 보시면 비활성화된 탭들이 있죠. 주행 중에는 조수석에 사람이 타고 있건 말건 그 어떤 것도 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핸드폰을 연결한다든지 이런 것들조차도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는 좀 개선해 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사운드, 스피커를 테스트해 볼 시간이죠. 이 차량은 기본적으로 JBL 사운드를 탑재하고 있고 곳곳에 15개의 스피커를 탑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1열 운전석에 탑승했을 때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뒤쪽에 이제 2열에 탑승했을 때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한번 재생을 해보면 깨는 날씨가 됐다고 와, 진짜 사운드 정말 좋습니다. 일단 스피커 개수가 15개라고 하는 것부터 일단 깡패죠. 이 15개의 스피커가 각 자리에서 선명한 음질을 내주기 때문에 공간감 자체도 굉장히 좋고요. 이 도어 하단부에 우퍼가 굉장히 빵빵 때려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음이 강조되는 음악을 들었을 때 상당히 만족감이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 역시 1억 정도 되니까 이 정도 스피커는 기본으로 들어가는구나. 자, 그리고 저희 이제 1시간 반 뒤에 그리고 한 140km 정도 뒤면 이제 용평에 도착을 하거든요. 용평 도착해서 그때 연비가 얼마나 되는지 다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용평 리조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 왔으니까 최종 연비 한번 살펴봐야겠죠. 지금 연비는 14.9km/L가 나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에 서울에서 출발하고 뭐 중간 고속도로에서 제고할 때보다는 조금 내려간 연비기는 해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저희가 지금 있는 곳이 대관령입니다. 대관령. 그래서 50km에서 60km 정도를 계속 언덕길을 올라오기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비가 조금 떨어졌는데 이 정도 연비가 나온 것만 해도 사실 되게 괜찮죠. 그리고 저희 여기서 스키 재밌게 타고 내일 다시 돌아갈 텐데 돌아갈 때는 2열에 앉아서 2열의 승차감이나 2열의 편의성들은 어떻게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키 타러 가자. 네, 저희 이제 강원도 용평에서 다시 정서진으로 출발을 할 건데요. 중간에 저희가 이제 스키 장비도 대여하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키로수가 살짝 늘고 연비도 살짝 떨어졌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하고 돌아가는 길 얼마나 남았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63.4km를 주행했고 연비는 14.7km/L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산길, 대관령 있는 이쪽 길을 달리다 보니까 오르락내리락 하는 길에서 연비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대관령에서 다시 인천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연비가 다소 잘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주행하면서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고 자, 그러면 목적지까지 찍어야겠죠. 3시간 반에 226km를 주행해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공조는 저희 어제처럼 오토로 맞춰놓고 주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열심히 다시 출발해 보시죠.
네, 지금 저는 이제 2열에 탑승해서 이그제큐티브 라운지라고 하잖아요. 그거에 걸맞는 좌석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에 앉았을 때 이 개방감은 굉장히 잘 뚫려 있습니다. 이 위쪽으로는 이런 글라스 루프도 마련되어 있고 굉장히 개방감이 높게 잘 만들어진 것 같고요. 오른쪽으로 보면은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외관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1열과 2열의 도어 라인이 서로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딱 앉아 있을 때 어깨 라인과 이 2열 도어 라인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 도어 라인이 높음에 따라서 측면에서 추돌하는 그런 사고에 대비해서 좀 더 안전하다라는 느낌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시트가 굉장히 정말 푹신푹신합니다. 비즈니스 클래스를 제가 한 번도 타보진 못해 지만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면 아마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푹신푹신하고 기능이 많은데 지금부터 어떤 기능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찬찬히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요 위쪽으로 공조를 설정할 수 있는 물리 버튼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위쪽으로는 도어를 열고 닫는 버튼과 사이드 쉐이드라고 하죠. 이렇게 열리고 닫히고 하는 이 사이드 쉐이드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너무 좋은데 그리고 이 시트에도 여러 가지 기능 이 음료를 딱 잡아줄 수 있게 딱 맞게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컵홀더가 있고 이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컵홀더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두 군데나 있기 때문에 음료를 두 개씩 아니면 하나는 물 하나는 커피 뭐 이런 식으로 놔두는 것도 아주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그리고 시트를 움직일 수 있는 전동 리클라이닝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앞뒤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길이가 정말 길기 때문에 안전벨트 같은 것도 여기에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 C필러에 달려있으면 아무래도 이 의자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시트벨트를 여기다 달아둔 거는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왼쪽으로도 기능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암레스트 안쪽에 보시면 책상이라 그래야 될지 식탁이라 그래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거울 기능도 들어가 있죠. 이 거울 통해서 몸매무쇠를 고칠 수도 있고요. 2열 승차감 자체도 굉장히 편안하고 충격이 많이 올라오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뭘 올려놓고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열 시트부터 해서 각종 오디오, 온도 조절, 라이트, 뭐 선쉐이드 이런 것들을 모두 조절할 수 있는 패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패드라고 하긴 좀 뭐하고 스마트폰 같은 컨트롤러가 하나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트에 있는 안마 기능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안마 기능을 활성화시키게 되면은 등 쪽부터 해서 엉덩이, 허벅지 있는 부분까지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면서 꾹꾹꾹꾹 눌러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런 기능들 일반적인 차에서 찾아보기는 힘들잖아요. 게다가 이 컨트롤러에서는 또 다른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위쪽으로 내려서 보면은 이 전원 버튼이 하나 있어요. 이 전원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하나 나옵니다. 14인치 정도 되는 디스플레이라서 뒤쪽에서 보기에도 전혀 작지 않은 큰 디스플레이가 저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이 디스플레이는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기능들도 활용을 할 수가 있지만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 HDMI 포트를 이용해서 다양한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HDMI 포트를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고요. 이렇게 오디오에 들어가서 원하는 부분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HDMI 선택하면 지금 제 노트북 화면에 나와 있는 거를 이 디스플레이에서도 미러캐스트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재생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오, 리본카에서 영상이 새로 나왔나 보구만. 2열에 앉았을 때 승차감이라든지 충격, 노면 소음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1열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시멘트길을 달리고 있거든요. 시멘트길을 달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굉장히 잘 닦인 아스팔트를 달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뒷좌석에서도 오디오 체크를 한번 해봐야겠죠. 달도 달고 달도 달고 달도 단 밤양갱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사운드는 정말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1열보다 2열 스피커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공간감도 굉장히 좋고요. 선명도나 음질 같은 것도 굉장히 좋지만 우퍼 사운드라든지 이런 울림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잡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야 진짜 잘 만들었는데? 2열을 좀 종합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만들었고요. 스피커 사운드도 좋고 안마 기능이라든지 열선 통풍 기능 그리고 뒤쪽에 있는 디스플레이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신경 써서 잘 만들었기 때문에 확실히 돈은 거짓말하지 않는 저희 지금 168km 그리고 3시간 정도 남았거든요. 열심히 달려서 연비 마저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유소에 도착을 했고요. 주유하기 전에 간단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면 총 500km 정도 주행을 했어요. 이거는 정서진에서 출발해서 강원도 대관령 찍고 다시 정서진까지 돌아온 거리고요. 그리고 지금 남은 주유량은 216km 정도 더 갈 수 있다고 하고 한 칸 반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종적으로 주유하고 정서진까지 가서 풀투풀 연비 그리고 실연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네.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자, 이제 주유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주유소에서 지금 주유하고 있고요. 한 번 딸깍했고, 자, 두 번 딸깍했고요. 세 번 딸깍. 자, 세 번 딸깍했습니다. 지금 52,000원, 32.392L 들어간데, 1,000원 단위 끊김으로 하겠습니다. 자. 네, 저희 이렇게 정서진에 다시 도착을 했습니다. 정서진항 타고까지 다시 왔어요. 아, 밤에 오니까 예쁘긴 하다. 자, 어쨌든 최종적으로 연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 한번 봐야겠죠. 주유를 저희가 다시 해서 총 689km 운행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연비는 15.9km/L가 나왔습니다. 아, 이게 좀 아쉬운 게 저희가 여기 도착하고 나서 16km/L가 나왔어요. 근데 엔진이 켜지면서 0.1km/L가 줄었어. 아, 진짜 너무 아쉬워. 아, 자, 그럼 저희가 이렇게 풀투풀 측정을 하기 위해서 다시 기름도 가득 채웠거든요. 트립 A 여기다가 놓고 설정을 했는데 총 504.9km를 운행을 했어요. 504.9km 운행을 했고 주유는 32.940L를 주유를 했거든요. 504.9에 32.940을 나누면 결과는 15.3km/L가 나왔습니다. 15.3km/L.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정서진에서 출발할 때 서울 영등포에 갔다가 강남 갔다가 양재대로 타고 다시 영동고속도로 타고 대관령 갈 때는 오르막길 쭉 갔다가 다시 정서진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서울길 막히는 길도 가고 시속 100으로도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복합연비를 따졌을 때 15.3km/L 가 나온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토요타 알파드의 공인 복합연비가 13.5km/L예요 실제로 저희가 측정했을 때 나온 연비는 대략 한 2km/L가 더 잘 나온 거잖아요. 토요타 알파드는 19인치 휠을 끼고 있고 무게도 무려 2.3톤이나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연비가 나왔다는 거는 역시 연비는 하이브리드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이렇게 500km 넘게 도요타 알파드를 타면서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 좀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운전석에서나 2열에서나 굉장히 편한 패밀리카가 나왔다는 생각은 확실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승차감 정말 좋았고요. NVH라고 하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이나 승차감 개선을 위한 다양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 특히나 2열 캡틴 시트는 내가 정말 대접을 받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편의사양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제가 봤을 때는 1억 아래에서는 정말 최고의 패밀리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야, 나도 진짜 나중에 애기 있고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갈 일이 있으면 정말 이 차 한 대는 꼭 있었으면 좋겠다. 토요타 알파드, 저희가 이렇게 장거리 시승기를 한번 쭉 찍어봤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효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